제가 극단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고, 그런 성폭행 때문에 임신을 해서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낙태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다 알려지는 게, 그거는 더 선생님에게 누가 되는 것이고, 네가 잘못한 일이고, 그래서 여자 선배들은 그거를 더 여자 후배들을 더 질책하고 비난하고, 네, 그런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여자 선배님들과 남자 선배님들 때문에 더큰 2차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윤태 선생님이 안마를 원하는데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자 선배님이었고, 그리고 아까 기자회견에 김소희 대표는 아무런 뭐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거를 오히려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있었던 2000년 중반, 2010년 전까지 그 시기에는 대표는 아니었지만 기수가 높은 선배였고, 그 안마를 이렇게 조력자처럼 이렇게 시키고 예. 후배들을 초이스하고 그런 역할을 했었고, 저에게 과일을 들고 선생님 방으로 가서 안마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거부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 과일을 들고 있던 그 쟁반으로 제 가슴팍을 밀면서 치면서,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냐, 너 하나 희생하면 다 편해지는데 왜 너만 생각하냐, 빨리 들어가라고 더 종용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게 더 저에게는 더큰 상처로 남았고, 아직까지도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거든요.